1등 마사이, 칠레 1등을 한 생산자, 그리고 샴페인 넘버원까지 지금부터 와인 만나보도록 하죠. 죄송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You're still my number one. 내 찬스만 해줘.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계의 넘버원 와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의 넘버원 와인을 만날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리며 지금부터 와인 만나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와인은 로쉐 마제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로쉐마제는 프랑스 내에서도 가장 가성비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랑그독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가장 트렌드한 와인 생산 지역이기도 하죠. 네, 1998년 로쉐마제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던 때 프랑스 와인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규제로 만들어온 AOC 등급의 와인들만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카스텔은 와인의 품질과 편한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자, 그래서 더 이상 어려운 프렌치 와인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와인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나요? 네, 당연히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프랑스 현지 판매 1위를 놓친 적이 없고요. 이제는 코카콜라를 뒤이어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는 와인입니다. 와인 따르는데 색이 생각보다 되게 맑고 예뻐요. 진짜 전형적인 루비 레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체리랑 블루베리 향 되게 강하고 마시면 뒤에 정말 스윗한 바닐라 향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또 약간 한약 그 감초 같은 향도 나고요. 소세지나 햄 사키테리라고 하죠. 그런 유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치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짭짜름하고 시큼하거나 네, 그런 고소한 치즈랑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 병에 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 그 가격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데? 그냥 굉장히 막 편하게 즐기기에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네, 산페르토 그랑리제르바는 칠레의 탑10 안에 드는 몽그라스 와이너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1993년에 칠레 명품 산지인 콜차구아 벨리에 설립됐고요. 이듬해 바로 베스트 와인 오브 칠레에 선정되게 돼요. 2002년에는 영국 IWSC가 또 한 번 베스트 칠레 와인 생산자로 선정하게 되고요. 이후부터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와이너리, 칠레의 테루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와인 생산자 등 수많은 수식어도 붙게 되죠. 센트라벨리에서 지금 생산된 와인인데요. 칠레의 가장 대표적인 생산 지역인 마이포와 라펠벨리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죠. 특히 프리미엄 와인 산지 라펠벨리 중에서도 더욱 프리미엄 산지인 콜차구아의 이 와이너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산토가 세인트, 약간 성스럽다는 뜻이고 페리토가 능수능란한 약간 경험과 전문가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와인을 만들어온 이 몽그라스의 경험과 그리고 그 기술들이 집대성된 와인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칠레다. 칠레의 푸른 들판이 눈에 보여요. 이 까베르네 소비뇽의 그 파릇파릇한 야채 매운향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좀 풀향도 느껴지고 체리즙 같은 향이에요. 네, 라즈베리 향도 나고 그 오크 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서 바닐라나 카라멜 같은 향이 굉장히 올라오고요. 되게 부드럽다. 미디움에서 풀바디 정도 한다고 하는데 한 미디움 플러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운 소고기랑 어울린다고 하는데 약간 씹는 맛 좀 있는 가리 사이즈, 부채 사이즈, 그 고기 소스, 네, 밋볼 아니면 라구 소스 파스타랑도 어울린다고 합니다. 되게 편하게 마시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당장 페이브릿 와인을 소재로 한 만화 신의 물방울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당시 작품 내에서 소개되는 와인마다 문의가 빗발치고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와인 애호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신의 물방울에서는 휴식을 즐기며 마시기 좋은 와인이다, 네, 좋은 샴페인이다 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 내 온라인몰에서 샴페인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당장 페이브릿 와이너리인 이 폴당장 에피스는 영국 왕실의 샴페인을 납품해온 6개의 와이너리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창업자인 폴당장, 이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당장?
당장 먹어, 당장 만들라고. 창업자인 폴 당장은 질 좋은 샴페인을 만들겠다는 이 철학 하나를 고수하면서 마침내 1749년에 무려 영국 왕실 납품 허가권을 가진 JMB라는 회사에 발탁되면서 납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로얄 워런트를 받은 샴페인이 된 거죠. 가족 경영의 작은 와이너리가 엄청난 성과를 일궈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맛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우리 이거까지 마시고 저 약간 알딸딸해지면 넘버원 한 번 더 찍자고. 식구 동료? 출연료를 더 내놔라. 네, 확실히 샴페인은 기포 보는 것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힐링을 안 한 게 실례한 순간 향이 너무 좋다. 향 진짜 좋아요. 견과류 같은 씁쓸한 향도 나요. 아몬드나 헤이즐넛 그리고 그 버터 가득 바른 빵이죠. 브리오시 같이 고소한 향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끝에 과일이 너무 달아서 끝에 꿀향 나는 그런 향도 지배적이고 사과 막 볶은 냄새 같아요. 네, 지금 먹으면 저는 하몽 그 올리는 메론 있잖아요. 프로스토 메론? 그거 너무 단짠단짠이야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입에 친 거요. 누구나 좀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적인 넘버원 와인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린 세 와인 중 어떤 와인에 가장 매력을 느끼시나요? 네, 프랑스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중성이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칠레 와인의 어마어마한 장악력이냐? 아니면 역시 영국 왕실에게 인정받은 프랑스 샴페인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와인을 와인도감에 실어 나갈 부록편 이박사였습니다.